형님, 무사야. 요즘 대한민국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왜? 아, 이게 주말에 사촌 누님께서 오셨는데 되게 축하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오셨어요. 그 유모차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무슨 유모차가 자동차처럼 옵션 이렇게 선택하고 등급이 이렇게 나눠져서 한개 이게 뽑으면은 무슨 2,300이 기본이래요. 유모차가? 네. 와. 근데 뭐 들어보니까 두 대가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5,600 깨지는 거예요. 유모차, 뭐, 카시트,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 네, 엄청 와. 많은데, 느낀 게, 아니, 이 돈이면은 차한 대가 가능한데? 아, 진짜, 근데 다 비싸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하나 하려면 다 돈이야. 그냥 차라리 요즘에는 그냥 집콕. 집에 있는 게 돈을 안 나가야 돈안 써요, 그지? 맞아요. 아, 그래서 요즘 뭐, 다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차는 또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한 게, 뭐, 한 300만 원대부터, 예. 사실 1,200만 원대까지는 또 진짜 이게 상품성이 나오지가 않아, 그지? 자, 오늘은 또 이제 이렇게 극가성비 추천 매물로 갖고 왔습니다. 저렴한 매물, 이번 주는 좀 전략을 여러분 쫙 저렴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막주니까 저렴한 준비했습니다. 말리부가요, 300만 원대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 온지 준비한 매물, 극가성비 매물 추천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쉐보레 말리부인데요. 얘도 가격이 대부분 400 중반에서 500까지. 사실 얘가 지금 YF K5 대비해서 안 빠져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연식이 좀더 괜찮은 것들은 뭐 SM6 더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쉐보레 같은 게 훨씬 더 저렴한데 얘는 가격대가 짱짱하게 잘 받쳐줍니다. 왜냐면 동급 대비해서 지금 디자인이 한 번밖에 안 바뀌었어요. 그게 굉장히 좀 메리트인 것 같고, 중형급 차치고 차가 굉장히 단단해요.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가격이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니까 괜찮은 추천 매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11년 등록 11월에 등록을 했고, 12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도 13만 3천 km. 괜찮죠? 누유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말리부 2.0 LT 디럭스 팩이어서 옵션도 안 빠져요, 여러분. 옵션도 좋아요. 보험 이력이 또 없는 게이 차량 장점인 것 같은데, 오랜 기간 동안 출고해서 운행을 했는데, 보험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금액은 390에. 말리부,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진짜 준사 막, 요즘에는 형이 눈 뜨면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 감사하다. 뭐, TV에서야 감사하게 생각해라, 막 이렇게 많이 얘기 많이 하잖아. 네. 나는 그게 무슨 말일까, 좀 공감이 처음엔 잘안 됐거든? 네. 최근에 막뭐 일적인 부분도 좀 이렇게 뭐안 좋은 일도 좀 생기고 나도 좀 지금 이렇게 막 개선돼야 되는 생겼는데 혼자 이렇게 좀 생각 아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저희 준수도 합류하고 매출이 갑자기 엄청 뛰었어요. 손님량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뭐 아무래도 사실 한번또 최고 매출을 찍다가 또 2, 3, 3, 4월에 조금씩 내려왔잖아. 네.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원래 매출보다 잘 나오니까 감사한 거다. 아, 그래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또 어떻게 어떤 우리가 또 컨텐츠로 여러분들이 계속 좋아할 컨텐츠만 뽑을 수 있겠냐 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갖게 되는 또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물가가 이제 비싸니까 추천 매물로 말리부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차만 딱 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 채널 은근히 저랑 준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 그지? 나보단 널 많이 언급을 많이 하더라. 여자 PD 교체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간 집에 쉬고 있었는데 울 뻔했어요. 나 싫나? 아니야, 너팬 많아. 우리 손님들 와서 준수 어딘지를 잊어라. 항상, 그지? 네. 자, 외관 컬러 화이트고요. 헤드램프도 깔끔해. 안개등도 좋고.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뭐 390, 뭐 사실 뭐 350에 갖고 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금액이 390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400만 원대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 앞쪽에 4, 50% 타이어 잔해량 올라가져 있고, 근데 옵션이 또 그렇게 빠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실내 가죽 시트, 전동 시트, 내비 버튼, 전자 파킹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얘가 YF K5보다 가격이 생각보다 안 빠지는 게 옵션이 좀 짱짱하게 받쳐줍니다. 대부분 YF에서 전자 파킹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K5. 근데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 파킹까지 올라가져 있고. 자, 그리고 2열 엉따까지, 그지? 2열 엉따 올라가져 있고, 시트. 예, 시트 상태 깔끔하고, 아래에 뭐, 이제, 예, 벌집 매트도 올려놨고요. 공간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예, 중형 세단 있잖아요. 예, 공간 괜찮게 잘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짝이 되게 두꺼워. 문짝이? 네. 도어가? 그래서 안전하다. 네. 자, 뒤쪽도 타이어 비슷합니다. 앞쪽이랑. 네, 자네랑 비슷하고. 말리브 LT 트럭 스펙은 옵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요 정도면은 네, 너무 괜찮고. 와, 트렁크도 넓어.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괜찮지. 괜찮아요. 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험 이력이 없다는 게 또 좋은 것 같아. 그냥 차 사고 어떤 차 하나도 보험 이력 막 20개 올라가지잖아. 자잘자잘하게. 근데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접촉이 많았던 거고, 꼭 뭐 보험 이력이 없어야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냥 얘는 그냥 단순 접촉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차주가 팔 때 이렇게 했죠. 와, 얘 진짜 나랑 내가 얘 타면서 사소한 접촉 사고도 한 건 없었다. 좀 참 괜찮은 차였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깔 좋지, 사고 없지, 옵션 좋지. 금액은 390. 자, 말리브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요. 접이 부분, 사이드 미러 쪽에 이렇게. 그리고 거울 하나 또 올려놓으셨네. 시트 전동 시트. 와, 메모리 카드. 아, 메모리 시트. 메모리 카드 아니고요. 메모리 시트, 여러분들. 라이트, 오토 라이트입니다. 네, 오토 라이트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볼륨 크루즈 기능 왼쪽에 다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킬로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지니 내비게이션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후방 카메라. 사이드 연동 다 되네. 사이드 연동. 후방 카메라 하면 사이드까지 같이 내려갑니다. 자, 볼륨 버튼서부터 아래쪽에 뭐 CD 플레이어 각종 버튼들 있고, 기본 오토 에어컨입니다. 자, 이렇게 열선 시트 올라가져 있고요. 도어 락장근 장치, 시가잭, VDC 기능에서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전자 파킹. 오, 옵션 되게 좋다. 그니까요. 오. 자, 그리고 차키도 두 개.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말리부요, 대부분 450에서 500대 나온단 말이에요. LT 디럭 스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얘는 2억 정말 깔끔하고, 예, 네, 연식 키로 주행거리 괜찮은데, 390까지 갖고 왔어요. 오늘 극가성비 추천 매물 말리부 준비했고요. 뭐, 5월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반기, 이제 2분기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5월달 여러분들 뭐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또 이제 5월 말 저희도 마무리 잘하고 또 하반기 또 전략 잘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매물 좋은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브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쉐보레 말리브 금액 390입니다. 정말 저렴해요. 아, 그 밖에 매물은 홈페이지 저희 수원 도이치 오토홀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